자, 그러면 어땠죠? 프린트 프로파일링 한번 빠르게 볼게요. 프린트 프로파일링은 솔직히 너무도 복잡하고 긴 과정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좀 이렇게 좀 의존하시는 게 좋은 방법. 그러나 아주 재밌는 분야이기도 해요. 한번 빠져들면 프린터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맨날 프린터를 끼고 사는 그런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프린터 프로파일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은 요래요. 차트를 출력하고요. 그 차트를 읽어내는 거예요. 차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너무 많으면 사람이 실수할 확률도 높아져요. 휴먼 에러라고 그러죠. 스트립을 이렇게 긁어야 되는데 긁다가 이 한번 해주면 그 차트는 빵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읽을수록 실수도 많아질 수 있지만 또그 실수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차트는 비교적 많이 뽑는 편이에요.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장비가 칼라몽키 포토예요. 칼라몽키 시리즈가 들어갔다는 건 사용자의 편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사용하기 쉬운 애들이 칼라몽키예요. 이거 말고 아까 아이원에서 사용하는 프로파일러라는 프로그램 있었죠? 걔도 똑같이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걸 쓰기 위해서는 아이원 프로2라는 툴이 있어야 돼요. 장비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커요. 근데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알루미늄으로 딱돼 있어서 견고한데 그 장비를 이용해요. 패치 얘는 지금 보면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에 50 그죠? 두장 정도 뽑아서 긁어요. 그러면 한 100개 정도 패치 읽어요. 혹은 좀더 하고 싶으면 200개 패치 정도 해요. 그런데 아이온 프로 같은 거는 기본 300개 패치고요. 더 많이 하고 싶으면 1000개도 할수 있어요. 2000개도 할수 있고요. 계속 늘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럼 힘들어지죠? 그럼 그걸 위해서 로봇 팔도 따로 팔아요. 로봇 팔이 나와서 지가 해줘요. 이거 하다가 에러 나면 또 귀찮죠? 그래서 스캐너 타입으로 돼 있는 이렇게 생긴 거에다 집어넣는 기계도 팔아요. 가격은 점점 올라가죠. 어쨌거나 그런 방법으로 잡아요. 기능이 또 하나 늘어나는 거죠. 아까 걔그 스펙트로메터도 똑같이 모니터를 측정할 수 있어요. 빛만 안 쏘면 되잖아. 빛은 받아들인 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니터도 칼리브레이션 잡을 수 있고요. 프린터도 칼리브레이션 잡을 수 있고요. 프로젝터도 칼리브레이션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위 기종이에요. 모든 걸다알수 있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있으면 다 잡을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 프린터까지도 잡아줄 수 있어요. 프린터는 이래요. 과정은 이래요. 저번에 있었던 과정에서는 내가 정해준 수치들 있죠. 뭐 6500K빈 뭐뭐 이것만 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기다렸어요. 측정할 때까지. 근데 얘는 프린트를 한장 해야 돼요. 그래서 과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프린터를 만들겠다. 어떤 프린터를 이용할 거고 어떻게 할 거다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나서 종이를 지정해줘요. 왜? 종이마다 프로파일을 다 따로 잡아줘야 돼요. 프린터마다 따로 잡고요. 프린터에 사용하는 종이마다 프로파일을 따로 잡아줘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좀 조금 시리어스한 분들은 어느 조명에서 볼 건지에 따라서도 따로 잡아요. 예를 들면 형광등 밑에서 보는 버전, 그 다음에 백열등 밑에서 보는 버전, 할로겐 밑에서 보는 버전 따로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따로 지정해줘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 차트를 출력합니다. 이 프린터가 어떤 색깔을 뽑는지 봐야 될거 아니에요. 계속 뽑아줘요. 그러려면 어떻게 세팅해라 라는 설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 세팅으로 넘어가서 출력을 하는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돼요. 뭐냐 하면 프린터에서 색깔을 프로파일이나 뭐 어떤 형태가 됐든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는 소프트웨어에서 하는 거. 무슨 소프트웨어? 포토샵이나 혹은 이런 차트 뽑는 프로그램이나 그 다음에 워드 프로세서나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컨트롤하는 거. 또 하나는 프린터 드라이버. 윈도우즈에 보면 이런 창이 딱 뜨죠. 그럼 이건 뭐냐면 프린터 드라이버한테 딱 정보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이 프린터 드라이버도 색 조정해야지. 내 프린터가 잘 나와야 되는데. 라고 색 조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무슨 문제냐면 프린터 드라이버는 소프트웨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프린터 드라이버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서로 독립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토샵에서 색깔을 조정했어 라고 프린터 드라이버한테 던져줬는데 프린터 드라이버가 색상을 조정해야겠네? 그리고 또 색상을 조정하는 거야. 그럼 색상을 조정한 데다 또 색상을 조정하니까 색깔이 확 틀어지죠. 그래서 그거를 잡아줘야 돼요. 어떻게? 메뉴에서 보면요. 프린터 드라이버에서 보면 컬러 조정, 색상 조정 이런 메뉴가 있어요. 제조회사마다 달라요. 프린터마다 달라요. 찾아서 색상 조절 안함을 선택해야 돼. 왜? 프린터 드라이버에서 색상 조절을 하면 내가 보낸 정보가 그대로 나와야만 얘가 색깔이 제대로 나오는지 잘못 나오는지 측정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제대로 된 정보를 보냈는데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정보를 보냈는데 드라이버가 색깔을 확 바꿔버리면 어떡해? 그럼 나중에 뭐가 틀렸는지 못 찾거든요. 그래서 요 옵션을 정해줘야 돼요. 프린터에서는요 옵션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가끔 그러죠. 내가 분명히 똑같이 뽑았는데 색깔이 다르게 나왔어.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 이후에 대부분은 뭐냐면 내가 그 수많은 옵션 중에 하나를 바꾼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면 죽었다 깨나도 내가 뭘 잘못해서 색깔이 이렇게 틀어지는지 알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단계를 잘 따라가야 돼요. 또 하나 그지 같은 건요.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이 세팅을 지 맘대로 초기화시켜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초기화돼 있어. 그래서 포토샵으로 뽑다가 나 세팅 한번 했는데 그리고 계속 뽑았는데 중간에 세팅이 바뀌는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뽑기 전에 항상 프린터 드라이버 세팅을 쫙 훑어봐야 돼요. 내가 준 대로 들어가 있나. 그리고 나서 뽑아요. 뽑으면 뽑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건조를 해야 되잖아. 친절하게 건조 시간도 잡아놨어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제일 좋은 거는 충분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 잉크가 워낙 좋아서 한 30분 기다리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좀 더 놔두는 게 좋아요. 2시간, 3시간. 뭐 이렇게 온도, 습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전날 뽑아놓고 다음날 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야 늘 완전히 드라이 돼 있는, 완전히 말라 있는 상태의 프린트 컨디션의 색깔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기다리는 시간이 끝나면 이제 센서를 초기화해줘요. 칼리브레이션을 한다고 해요. 뭐냐 하면 이 센서는 좀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돌리면 여기에다 돌리잖아요. 센서가 여기 있어요. 수강부가 여기 있는데 여기로 가면 여기 뭐가 있냐면 그 세라믹으로 만든 하얀색 판때기가 하나 들어있어요. 거기다가 빛을 쏴서 반사되어 오는 파장을 측정하는 거야. 그게 이제 이 센서가 얼마나 노후화됐지만 거기에 따라서 요 수치가 이만큼 어두워졌네. 그 보정치를 가져가야지. 그리고 센서가 초기화되는 거예요. 돌리고 나서. 초기화되면 칼리브레이션 칼리브레이트 디바이스라고 해서 이 장비를 초기화시키는 거죠. 보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와서 측정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측정을 해주는 거예요. 딱 버튼 누르고 쓱. 버튼 누르고 쓱. 그러면 이 속도에 따라서 띠딩 띠딩 그러면서 제대로 읽었어 제대로 읽었어 삑 잘못 읽었어 다시 읽어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읽으면 얘가 차트를 읽으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다섯 줄 측정하고요. 다시 기다리고 두 번째 거 출력하고요. 두 번째 차트 또 측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토대로 프로파일을 만든 다음에 프로파일명을 정하고 출력해요. 그러면 이 프로파일을 컴퓨터에 저장이 되고요. 그걸 활용해서 출력할 수 있어요. 어떻게? 프린터 세팅에서 포토샵을 예를 들게요. 포토샵이 가장 많이 쓰는 툴이니까. 어도비 제품군은 포토샵이랑 거의 다 유사해요. 그래서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다른 프로그램도 출력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유사한 단어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걸 그대로만 적용시켜 주면 돼요. 자, 인쇄 누르고요. 색상 처리. 색상 처리를 누가 할 것이냐? 포토샵이 할 거냐? 프린터가 할 거냐? 프린터가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프린터 드라이버가 색상을 컨트롤한다는 거고 포토샵이 한다는 건 이 프로그램이 색상을 컨트롤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이 색상 처리해 놓으면 아까 만든 프로파일이 요 밑에
존재하는 걸 보실 거예요. 그럼 이걸 적용해서 출력을 하면 아까 칼리브레이션 잡은 데이터를 가지고 출력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 렌더링 의도. 보통 이제 가시범위 많이 쓰는데 요거는 조금 복잡한 개념이고 좀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마 김정대 작가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